입맛이 없을 때 싱싱한 쌈채소에 고기 한 점 올려서 쌈으로 먹으면 입맛 되찾는 데 그만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채소는 씹으면 씹을수록 톡 쏘는 매운맛이 점점 진해져서 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쌈의 제왕입니다. 어떤 채소인지 짐작하십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겨자인데요. 겨자라고 하면 보통 황갈색의 겨자 소스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겨자 소스는 겨자 열매의 씨를 갈아서 만든 것이고요. 겨자는 보통 잎을 말하는데 부드러우면서도 맛이 좋아서 샐러드나 쌈채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겨자는 붉은 빛이 도는 적겨자와 푸른 빛의 청겨자로 나뉘는데요.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둘 다 청량하고 시원한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음식의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다는데요. 쌈채소뿐만 아니라 볶음이나 국물 요리에도 겨자를 넣으면 은은한 매콤한 맛이 요리의 풍미를 한껏 살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불에 푹 익히면 특유의 매콤함이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겨자를 요리하실 때는 살짝만 데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